봉도사님 나타나셨습니다. 봉도사님. 예. 누가 주세요? 아니, 내가 그, 저거, 반문을 했는데, 대표님 방송을 그 친구 시간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끊었다며. 끊었다, 지금 20분 되죠. 아니, 그럼 김병주 의원이 20분밖에 안 한 거예요? 네. 오, 짧게 하셨네. 3분만 하고 가시겠다고. 3분? 나 피곤하다고. 아. 내가 붙잡았어요. 길에 내려드릴 수가 없잖아, 길바닥에. 아니, 근데 안 피곤하세요, 진짜? 금방 오늘 괜찮으신데요? 아유, 방송하는 게 피곤한데. 저는 방송 뭐 내용이 없으니까. 네. 시덥다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별로 에너지 뭐가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 네. 뭔가 이게? 곶감이에요? 감 말랭이. 감 말랭이요? 그리고 곶감이지. 약식 곶감.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감이 너무 귀했잖아요. 네. 곶감이라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시골, 방문 앞에 네. 차마에다가 곶감을 매달은 거예요. 우리는 땡감도 막 남의 그 돌 던져가지고 따가지고 먹으면 다행이고 이제 소위 소금물에 담그면 떫은 맛이 빠지잖아요. 네. 침수 담으면 다르게. 근데 야 세상에 그 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쫙 매달은 건걸 봤는데 어렸을 때 안동에 사실 때? 네, 시골에 살 때. 그 얼마나 기억나요? 난 꿈에도 생각 못한 곶감을 말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어디서 왜 왔는지 내가 모르겠어. 우리 집에 가나무가 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곶감이 단계가 있거든. 껍데기를 까가지고 말리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붙잖아요. 말랑말랑해지는 단계에서 감의 즙이 살짝 흘러내려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시죠? 아... 그거를 내가 옆에다 말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 그 곶감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감이, 곶감 자체는 못 먹고, 흘러내리는 곶감에서 흘러나오는 즙, 이걸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 아, 근데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잘못 말리면 썩 든대요, 그게. 침만, 침무지게 하면 썩 든대요. 공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썩 죠. 그래서 천만에 몇 달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람 차단하죠. 일본 혓바닥으로 빨았으니. 저는 오늘 그 대표님 그 유세 들으면서 안동 이렇게 뭐 그 어디 모퉁이에 살았다는 그러니까 봉화, 영양, 네. 안동 요 접경 지역 세 군데 꼭지점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제가 2013년에 그 봉화에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시장 예 시장 시절에 통하면서 명호면에 그 아버지 사셨다 했지. 예 아버님의 아버님 부모님 합장하신 거예요. 부모님 안전벨트 안 매셨대. 빨리빨리. 아, 안전벨트. 오. 출발해, 출발. 지금 말하시면 빨리. 요, 아니, 그럼 부모님. 부모님, 그, 거기는. 합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합장했고. 부모님 계시고. 거기에. 증조 부모가 있어요. 아. 명호면에는. 예. 네. 그 증조 부 그분이. 예. 네. 명호면에 그 위토를 사서. 예. 네. 자기가 묻힌 거예요. 자기가 묻힐 땅을 거기다 명호면에 하네. 아, 증조부께서. 터가지고 오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곳, 네. 산 위에다 묻었는데, 네. 그게 영향이에요. 아, 왜, 뭐야, 거기 거기니까. 그럼 부모님 선사는 그 명호면이 아니에요? 부모님 명호면이 있고, 왜 명호면,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명호면에 계시고. 그러니까 증조부모와 부모님은 명호면. 명호면. 할아버지는 영양. 할머니는 안동. 3면대가 안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서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은 영양, 왼쪽은 봉화, 아, 제3면. 그러셨구나. 저도 그때 한 1년 있었는데 봉화, 그 영양,
영어면이 공기가 좋아갖고 일렬밖에 안 있었는데 무척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났다. 경치가 좋죠. 낙동강 네, 있고 청양산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술을 끊었는데 그때 술을 많이 먹을 때거든요. 근데 얼마나 공기가 좋으냐면 아무리 술을 만취해도 새벽 6시면 술이 싹 깨요. 그렇다는 설도 있네요. 네. 저는 모처럼 이 규정 정규 일정을 딱 소화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힘이 들더라고요. 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일정 소화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힘이 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일상이 전쟁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할 때는 자유롭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방송 활동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중간에 그런데 이제 당 의원님들 활동이나 이런 대표님 활동이 정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규적으로 하는 거는 모처럼 하니까 이 그 좀 낯설더라고. 근데 이제 좋기는 한데 힘은 들더라고. 원래 전당대회 전국구가 원래 그 자체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너무 전국 상황이 머뭇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네. 활보라고. 지난번에 대표 선거하실 때도 별로 긴장은 안 되셨었죠? 2022년도 그때도 네.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 그렇죠. 대선 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있다가 내가 얘기한 건 남의 전당대회 도와주러 쫓아다닐 때 얘기하는 거지. 재밌거든. 대선, 그렇지, 재밌죠. 대선도 다른 사람 대선 쫓아가면 재밌거든요.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그 내가 27년도. 나는 송동영 하고 네. 지원하고 그래 공동장이면 문학교하고 그러다가 예.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대표님이 그 정동영 축의 법률 단장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변호사에서 그때 가서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하고 원래 반명이었다. 그게 짤이 돈다 못 봤어요. 오늘 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몇 초짜리 짤이 돌면서 아. 저거 정봉주 반명이었다. 저거 좋은 성적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댓글이 지금 달리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얼굴 본 장면이 나오진 않았을 건데. 아니 내가 이렇게 뒤통수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표님 그때 우리가 안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겠다 그러고 그건 못 들어오게 아 그 자리 계셨구나.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때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 누구지 기억하세요? 모르요. 박진영이요. 박진영이요? 그래서 박진영하고 대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 당직자였으니까 그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논쟁을 하고 있고 그거 심부름 한다고 말리는 게 박진영인데 그 세 명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음성이 없으니까 반명이란 얘기가 안 도는데 둘이 막 논쟁하는 그 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봐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반명이었다. 그래 그때 내 기억에 서로의 오해가 좀 있었던 사건인데 나중에 그 손학규 캠프에 국회의원 다섯 명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다섯 명이. 안에서 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티 입고 덜렁덜렁 간 거예요. 내가. 유세장에서? 유세장 하기 전에? 유세장이 아니지. 예. 부산, 멕시코, 아니, 뭐, 아마 유세장이. 유세장이에요, 예.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예. 야, 아니, 국회의원 다섯 명이 했다는데, 정동영 캠프에서도 반박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더니, 너 뭐냐? 그래서. 당원이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요즘 티 입고 나타난 네, 놈이 네. 정동영 캠프 입장에서 반박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네. 내가 내용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 뭐냐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내가 당원이다 국회의원은 되고 당원은 안 되냐? 그한테 막 싸웠는데 그게 말린 게 박진영이었어? 박진영이고 그 밖에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갔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다섯 네, 명이 있었는데 거기를 혈혈 단신 와갖고 마창을 뜬 맞아요. 거야. 저 혼자 갔어. 그 못 들어오게 결국 막았지. 네. 막았는데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고 야 저거 뭐야 국회의원인데 저기 와서 막 들이박네 그러면서 박진영이하고 얘기한 게
뭐 저 물건인데? 나만 나와 있고 나머지 네 명은 워낙 혼자 갖고 들이받으니까 무서워갖고 안 나온 거야, 네 명이. 그 안에서 좀 뭐야?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게 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고 박진영이가 가운데서 심판을 모르는 사진이. 근데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 되는 거예요. 어. 몇 초짜리가. 재밌네.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절실해요. 그 밑에 댓글에 이놈 봐라 벌써 이미 그게 몇 년 전이냐면 17년 전이거든요. 2007년. 2007년이니까 17년 아닙니까? 17년 전서부터 반명이었다고. 2007년 여름인가? 그쯤이죠? 그렇죠. 2007년 막 그 경선 유세하고 그럴 때니까 왜냐면 반팔을 입고 계셨거든. 그때. 맞아요. 예. 그 태풍 오고 그랬어. 예. 울산 경선 할 때 태풍이 왔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 갔다가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렇지. 그리고 그 이제 정동영 측 변호사 있잖아요. 뭐 변호사 자기가 가진 변호사 측인. 아니 그때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 단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아, 근데 우리 쪽 법률 단장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송영길. 아 송영길 후보를 경찰서에서 새벽에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잖아 새벽 4시에. 근데 나더러 이제 그쪽 변호사로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조서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옆에 딱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때 장난치느라고 송영길이 막 타자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 딱 걷 기대고 앉아갖고 대충 대답하니까 송영길이 비고 제대로 답변 안 하세요? 그 우리 쪽 변호사 송영길 정동영 측 그 법률 단장 이재명 정봉주 그 다음 그걸 말린 박진영 출연지 당연히 아이고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없는 걸 하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경찰서로 와 그러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새벽에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다시 만난 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1년 뒤에 영등포 그 저기 당사 거기서 봤다 거기서 예, 거기서 1년 뒤에 예. 그때 뭐 그때 사진 보면 대표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푸르푸르 됐어요. 푸르 됐지. 2007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예. 17년 전. 아 17년 전이요? 17년 전이죠. 아이고 내가 2005년에 정치 시작해가지고 2006년에 시장선거도 떨어지고 네. 2006년 연말부터 미키 루크 이상호가 제안해서 중앙당의 연고가 없으면 네. 당선 가능한 선거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 판에 정동영 의장을 돕자. 그래서 처음엔 그날 낮에 봤는데 거절했어요. 나 그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뭐 내가 정동영을 통해 정계 입문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뭐 귀찮아서 말 안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원래 무소속 성남시장을 준비하다가 2006년도에? 네, 2006년 선거를. 2005년에 시 기초원까지 공천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 공천 불허였잖아. 그래서 당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2005년 7월 말에 제가 입당했어요. 권리당원 5,300명하고 그래 조직해가지고 권리당원을 모집하셨네. 5,300명이었다. 지역이 많이 그때 대단히 많이 한 거지. 거의 탑인데 그 정도. 탑이 전 경쟁 후보가 다 탈당해 버렸어. 아 상대가 안 되니까. 네, 뭐 이창구 국회의원, 뭐 신영수 국회의원, 오늘 우당이 뜬 사람이잖아. 그거 탈당해 버렸어. 그리고 후보가 나밖에 없어서 출마했다가 그때 뭐 2006년 선거 뭐 전원 질 때니까. 2006년 다 참패할 때죠. 수도권에서 에이. 우리 시장 안 앞에서 전멸할 때. 그러면. 근데 그래가 싹 질 때 제가 득표율 27%였으니까요. 분당에서 뭐 엉망이었지. 그러고 아 이거 안 되고 안 되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때 제안을 현재 정당 체계에서는 당선 가능한 선거에는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절대 공천 못 받는다. 중앙당의 연고를 연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있던 차에 이상호 민주가 고민을 하길래 내가 거절했다. 그날 밤에 전화했어요.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정동영 캠프에 가서 정통과 정통들 회장도 하고 저는 뭐, 뭐든지 하면 뭐든지 하면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 경선을 예측을 뒤엎고 정동영 후보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길 수 없는 그렇죠. 게임인데 맞아요. 손학규 대세론이었지 그때. 그렇죠. 네. 이게 꺾였지. 게임인데 울산 경선에서 1등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형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울산 경선 장난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경선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에 2006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 경선 준비를 한 거예요. 뭘 했냐면 경선 명단은 주잖아 다 각자 네. 근데 이 명단이 엉터리 아니에요. 막 동창회 명부 막 갖다 치고 진짜 박스로 들어오고 뭐, 그거 모든 캠프가 그거 했지 뭐 정통령만 했나? 다 했지. 그러니까 이 명단이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노무현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명단에.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엉터리다 라는 전제에서 어떻게 경선을 임할 거냐를 우리가 훈련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냐. 전국에서 우리가 모이면 차량으로는 250대 인원으로는 280명이 모였어요. 그냥 호루라기 불면 쫙 모이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예. 전국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모이니까 차 대준 거 아니야. 부산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죠. 오해야. 네. 다 각자 맞아. 자기 차에서 나중에 진실을 알았죠 우리가. 자기 차 자원봉사자들 모인 전국에 거지. 모인 거야. 예.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코팅한 선거인단 명단을 주고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를 연습을 한 거예요. 전화하면 야 개새끼야 이 명단 어디서 구했어? 이거 90% 70-80%다 그러면은 기죽지 말고 죄송합니다 끊고 X쳐라. 아 그 명부를 다 보면서? 다 보면서 X쳐라. 아 저 시간이 없어서 못 받겠는데요. 그러면은 2시간 단위로 계속 전화한다. 투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이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날 에이. 그날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울산 경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오전을 딱 작업을 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바꿨어. 너 이쪽으로 이거 넣으시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걸 다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다. 맞아요. 다 해가지고 오전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10%쯤이 투표를 했더라고. 우리가 전화하자고 해서 근데 공식 발표가 11%인가 전체 숫자에서 투표를 했대요. 그럼 뭐 이긴 거지 뭐. 이긴 거지. 우리가 전화한 사람이 봤으니까. 왜냐면 그때 손학규 쪽은 지지, 일반 여론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런 그 개별적인 투표를 안 시킨 거야. 안 하죠. 아니, 국회에서 오고 의원들만 있었지. 의원들이 밑에 디테일의 조직을 들어갔는데 약하잖아. 남이 땅이고. 근데 일단 정통에서 200명, 250명, 380명 정도. 예, 그 차가 오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 집 앞에서 차 대기하면서 전화한 거예요. 예. 아, 그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죠. 그러고. 두 시간 단위로 계속. 그게 손학규 쪽에는 아예 없었거든. 예, 그렇고. 다른 팀들도 없었어. 했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했는데, 부산의 택시들을 동원해가지고 전화를 시켰어. 예. 근데 그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 전화했다가 바로 욕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이 개새끼 하고. 그때 막 남의 명단 넣었다고 얼마나 많이 맞아요. 많았어요. 전화하면은 바로 욕. 동창의 명단 다 갖다 놓고 막 그랬었으니까. 이거 명단 들어가다 성질내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했다가 두세 번 전화하고 난 다음에 욕 먹고는 안 하지. 포기해버렸어. 포기하죠. 그냥 하루 종일 놓은 거야. 그럼. 근데 여기는 했고. 우리는 하나씩 다 체크하고 그냥 우리 멤버끼리도 또 바꿨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하고 이 사람한테 명단을 바꿔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다 준비되고 체크되니까 그분들은 나왔고 넣었지. 그 중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정도 투표한 거야. 우리는 2시간 단위로 전화해가지고 망설이는 사람은 반드시 투표를 시키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은 X.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선이 네. 선거인단이 4개월로 대충 한 3천 몇백 명이었는데 네. 천 몇백 명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전화해서 했으니까 다 우리 오고. 전화 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많지. 그렇죠. 저쪽 지지한 사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동영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욕하는 건 우리 편 아니잖아. 그거 끊어버리고. 태풍을 이제 가겠어요? 안 가지? 안 가지. 근데, 아유, 좀 이따 갈게요. 이런 건 안 갈 가능성이 많잖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세모. 확
확실히 투표했어요.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체크해. 그렇게 체크하니까 그게 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투표를 안 하니까요. 네. 누가 해? 그때 비세인, 그게 무슨 당이었어? 대통합 민주신당이었네. 네. 그, 막 당 마음에 안 든다. 예. 그, 투표 안 하지. 그렇죠. 그 소수가 투표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울산에서 이기고, 부산에서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때, 끝나버리지. 그 대통합신당 그게 지지율이 한 10% 나왔어요. 10%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이겨갖고 무슨 대선이 이기냐고 이제 이런 생각도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나는 참 오래전에 전사입니다. 예.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게요. 네. 내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면회를 못 갔고. 네. 내 면회 갔던가? 아니 대표님이 면회 못 오셨어요. 못 오셨고 한 번 갔던 것 같아. 한 번 갔나? 한 번 갔어요. 네. 사실 내가 저도 후원됐어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엉충한데 내가 갔었어. 갔었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때 무슨 대표님 무슨 일로 제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뭐를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내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고 그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지금도 잘 갖고 있죠. 거의 구속 만기 다 돼 갈 때. 예, 그럼 그때 갔었어요. 예, 그리고 그 나서도 왔나. 그리고 내 출소하자마자 대표님이 그 사모님 김혜경 여사하고 그 부부 동반으로 성남에서 감사드리지요. 예. 그래서 어제 인천에서 그 사모님 나오셨더라고. 아, 글쎄. 그래 그 단 후보들은 사모님 나오신 줄 몰랐어요. 그 제가 갖고 인사드린 게 이제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 내가 그때 반사드린 이유는 사실은 성질이 네. 아주 못 돼가지고 나중에 관계를 잘 해놓자 무방식이었잖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환승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아, 이제. 죽어야지. 적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 말고 네. 성질은 부리지 말자. 아유. 그리고 그 대표님 성남시장 시절에 네. 우리가 이제 손가락 빨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공무원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했고 교육팀을 짜갖고 공무원 교육 일반 시민들까지 오는 교육을 해갖고 네. 거기 특강 오라 그래갖고 특강 갔더니 또 두둑히 여비도 챙겨주시더라고. 아, 예. 아, 내가 선행을 많이 했네. 아, 선행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은 못 챙겨도 예. 우리는 힘든 사람 잘 챙기는 편이야.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가. 예. 그리고 보수 진영의 인사 아주 입이 싸나운 인사 두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한 분은 영주분이고 말씀은 이제 성호. 네, 방송이니까 이제. 박 씨지? 박 씨는 아닙니다. 예. 조금 특이한 성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 둘 다 지금도 방송에서 열심히 보수 쪽에서 활동을 해요. 그분들도 거기 특강을 갔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대표님이 다 부른 거예요. 그걸 특강 연사를. 그거는 아니야. 지금 그 유튜브 어디 세게 하는 방송하다가 유튜브 하는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그분들이 나중에 나하고 이제 둘 다 친한 분인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특강을 하고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다. 내가 한 분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새 저를 무지하게 받아보네요. 그래요? 한동안 안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성이 뭐지? 한 분은 전이고. 그 한 분은 안 갔다가 요새 난 모르겠어. 또 한 분? 진. 진? 아. 그분들이 직접 나한테 아 그때 고마운 고맙게 자기들이 다 잘 대접을 받았다고. 근데 그 두 분들도 어쨌든 보수 쪽에서 명사니까. 그렇죠. 네. 아 정치라고 하는 게 좀 네.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좀 비인간적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뭐 입장 달라서 아니 시장 시절에는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아니, 저는 뭐 안 가리고 봤지요. 연결도 뭐 보고. 그리고 뭐, 그렇지. 근데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적대화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돼야 돼. 맞아요. 아니, 그 두 분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무척 고맙다고, 그걸 여러 차례 했었거든. 그럼 뭐 공무원들도, 이런 사람도 보고, 그렇죠. 저런 사람도 보고. 진보 보수 쪽에서 다 와야 되니까. 다 항상. 뭐 판단이야, 공무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 균형을 좀 맞춰서 할 때.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한쪽 편 들면 안 되니까. 그럼 진짜 내 편 되는데, 제가 관변단체 있잖아요. 예. 관변단체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내가 시장을 하고 있는 나는 예. 내 편도 들지 마라. 그리고 자꾸 이쪽 편 들고 저쪽 직권하면 저쪽 편 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해서 채통 떨어지지 않냐. 예. 영향력도 없고 그 뭐냐 그 앞에 지금부터 하지 말자. 내 편도 들지 말고 정치에 그러지 말고 당신들 단체 본연의 역할을 해라. 그래야 칭찬받고 자식들한테도 안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냐. 대표님 그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전임 시장 시절에 유능한데 그때 보수 쪽이었잖아요. 전임 시장은. 근데 왔을 그 시장에 바뀌고 난 다음에 안 잘랐다 그분들. 안 잘랐는데 결국 그분들이 성향이 보수적일지라도 안 자르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다 우리 편 되더라. 우리 편 되죠. 예, 그 얘기를 한 게 내 인상적이었어요. 유능하게 일 잘하고. 그럼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 더 열심히 하고. 아니 그 얘기를 그 몇 번 얘기하고 이제 한번 2017년에 대선 출마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정봉주 정국 팟캐스트 막 이제 한 100만 150만 볼 때 네. 그때 출연하신다면 저녁 식사할 때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OTP를 했거든? 네. 그거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그게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영 가리지 말고 좋은 인재들 중용해라. 네. 내가 경기도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내 인사에서 뭐 하더라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인사는 진짜 공정하게 해야 네. 권위가 섭니다. 아,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영세. 예. 네. 이거 뭐 이런 후에서도 있네. 벌써 표지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몇 분 했어요? 한 20분, 25분 했나? 예. 벌써, 야, 시간 빨리 가네요. 대표님. 지금 오차는 어떻게 돼? 차 뒤에 있습니다. 쫓아왔어요. 아. 예. 지금 서울로 가시는 거죠? 예, 예. 너무 저쪽으로도 서쪽으로 많이 가면 되도록 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너무 예. 빨리 지나갔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밀어주십시오. 동도생. 예. 아, 지지 기호는 3번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기호 3번. 3번이요? 예. 예. 그래서 3번. 대표는. 아, 대표는 3, 4만? 3, 4만. 3, 3, 3, 1, 3, 8 다 예. 나왔어요, 지금. 3, 4만 민주당 정권. 3, 4만. 예. 여러분 가겠습니다. 기발한 생각이 너무 많아. 예, 가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봉도사님이었습니다. 예.